좀 있으면은 종결되지 될 걸로 보이거든요. 자기의 자신감도 있고 얍삽한 면도 있고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하듯이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간 걸로 느껴지거든요. 제가 느껴지는 게. 네, 선생님, 네, 안녕하세요. 연평만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, 최근에 러시아 계속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,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제일 키포인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한국인이 지금 거기 있어요. 유명 유튜버죠. 이근대위라고. 혹시 들어보셨나요? 아니요. 못 들어보셨어요? 이근대위님이 용병을 자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?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. 뭐 지금 얘기들도 되게 많고 선생님이 그래서 좀 제가 그래서 사주를 좀 불러드리려고 이분이 제가 봐서는 뭐 올해 안에 들어온다 그런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봐서 이게 만약에 길어질 경우에 뭐 1년, 2년도 갈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러시아 전쟁이 좀 있으면은 종결되지 될 걸로 보이거든요. 느껴지는 게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살아 돌아온다라고 느껴져요. 아홉수구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말할 때 들어오는 삼재고 아홉수구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의 자신감도 있고 얍삽한 면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하듯이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간 걸로 느껴지거든요. 제가 느껴지는 게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가 거기서 정말 잘 되게끔, 이제 용병을 가는 게 뭐예요? 전쟁을 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거지만 시민들, 그러니까 국민들을 조금 살려고도 가는 거고, 이게 복합적인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걸로 인해서 이시 대주께서 이 용병으로 갔을 때,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큰 화력이 있어서 뭐 러시아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소소하게라도 큰 업적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그래요? 살아 돌아온다? 네, 전쟁 나간 이근대위를 기다리는 많은 한국의 팬분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아, 그분들 때문에 살아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이분이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? 용맹함, 끈기, 그리고 자신감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우월감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?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그 정도 모르겠는데, 얘기하시면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걸로 보여요. 그래서 내가 한 획을 그어야지라는 그 생각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도움을 드리러.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자신감, 우월감, 뭐 그런 용맹함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살아 돌아오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긍정적인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